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가볍게 연출하기 좋은 아우터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카라 디자인에 뭔가 이렇게 허리 벨트가 있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인 듯 한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후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세미하게 약간 격식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너무 좋고, 나일론 소재라서 바람 든든히 막아주면서 라인이 많이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도 한번 잡아주고 또 케이프도 짤막짤막하게 있는 디자인이라서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볍게 데일리로 매치하시기 좋겠다. 또 오늘 비가 왔거든요. 비 오는 이런 날 아침 저녁으로, 그렇다고 아직까지 막 패딩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요럴 때 요거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벨트 아시죠? 약간 요렇게 밴드 들어간 벨트, 이런 옷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많이 제가 여러 가지 입어봤는데 이 벨트가 낙낙하게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이 벨트가 왜 약간 곱창 밴드 아시죠? 머리 곱창 밴드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어서 밴드를 풀면 그냥 이렇게 짧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넉넉하게 안 나오면 허리가 굉장히 조이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허리 85인 제가 해도 딱 조였을 때 되게 불편함 하나도 없이 되게 느슨느슨하고 넉넉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통통한 우리가 입어도 허리가 많이 조임 없이 이 벨트가 예쁘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통통한 우리도 예쁜 라인으로 불편함 없이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롱한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지퍼가 아주 길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바람 불어서 너무 힘든 날 아니면 우리가 지퍼를 잘 안 잠그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퍼를 안쪽으로 싹 감춰주시고 그냥 벨트만 해주세요. 벨트만 하셔서 여기 넥라인 쪽에 똑딱이 단추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해주시면 요 정도 느낌으로 보이시죠? 이쪽에 굳이 이렇게 클로징 안 하셔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연출되고,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어깨 충분히 통통육육인 저의 어깨를 감싸면서 암홀 부분 넉넉하고 바디 넉넉하고 그리고 팔 부분도 넉넉한데, 요런 거는 잘못 사면 팔이 짧아서 되게 애매하거든요. 제가 제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팔이 좀 많이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이 덮어주는 기장감이라 서 주아님들도 요런 퀄리티 정도의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느낌이다, 괜찮게 데일리로 좀 만만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보고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밝은 컬러로 보여드리면, 앞쪽에 이렇게 비카라 디자인의 후드가 달려있고 케이프까지 있어서 뭔가 이런 트렌치 느낌을 디자인을 다 담으면서 점퍼 형식이라서 막 너무 잠바, 뭐 점퍼나 잠바 똑같은데 너무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충분히 격식 있게도 연출하시기 좋고요. 보시면 제가 뭐 연출한 건 없는데 앞라인도 되게 깔끔하고 퍼져 보이지 않고 좋은데 옆라인이 되게 예뻐요. 보이시죠? 뒷라인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허리 밑으로 여기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허리 여며주고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활동할 때 이런 핏감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서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통통 주화가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예쁘고, 제일 중요한 이런 롱 점퍼를 입었는데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늦가을까지 충분히 이렇게 바람막이 역할로 충분히 입어주실 수 있고 데일리 출근룩으로 아침 저녁에 너무 괜찮고 편하게 연출하기도 좋아서 저는 지금 일부러 올블랙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지만 청바지 입고 나들이 가시거나 하실 때에도 충분히 어색함 없이 괜찮을 것 같아서 주아님들께 추천드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 그리고 화면에는 조금 밝아 보이는데 조금 더 어두운 진 베이지라서 가을에 입기에 물이 없고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봄 베이지가 아니라서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드려요. 날려 보이지 않아서 컬러가 약간 딥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추천드려 볼게요.